유명한데 다 나오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트리온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반성합시다. 왜 반성해야 되느냐? 자, 셀트리온을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 뭐 그런 듣보잡 회사를 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곤란해요. 자, 셀트리온이 얼마나 듣보잡 회사냐면요. 만다 오렌지님이 45. 아, 예, 감사합니다. 만다 오렌지님. 만다가 뭐지? 만타가 오린 아는데, 만타가 오린. 자, 이게 뭡니까? 셀트리온. 시가총액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차 모르는 분 계세요? 현대차를 아는데 셀트리온을 모르면 반성합시다. 자, 현대차를 아는데. 현대차보다 비싼 분입니다. 현대차보다. 야, 포스코 모르는 분 없죠? 포스코를 모르는데 셀트리온을 반성합시다. 자, 셀트리온이 현대차 그룹을, 현대차를 팔아도, 그룹이 아니지. 현대차를 팔아도 못 사시는 분입니다. 야, 포스코를 팔아도 안 돼. 택도 없어. 이런 분이시거든요? 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 위험 있는 분이라니까. 자, 그러면. 저 정도는 감이 안 온다. 자, 그러면 감이 안 올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예 그룹으로 비교해 주겠다. 셀트리온도 그룹이 있습니다. 회사가 3개 있거든요. 자, 롯데그룹과 셀트리온 그룹의 시가총액입니다. 야, 롯데가 우리나라 몇 대 그룹이냐? 몇 대 그룹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셀트리온 그룹님은 뭐 롯데 그룹은 뭐 껌팔돈 회사 아니니? 뭐 이 정도로 지금 여기시는 거죠. 야, 그 껌팔아서 되겠어? 야,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를 파는데 껌 정도로 뭐가 되겠니? 야, 우리 뭐 앞단위가 두 개가 다른데 3 뭐 2, 3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야, 이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 이게 삼성이랑은 안 되지. 삼성전자는 너무 크고 그걸 삼성은 압도적인 1위겠지. 그걸 빼고 야, 뭐, 지금, 뭐, 이게, 지금, 야, 지금, 여기에 가 계신 분이에요. 한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모른다. 그러면, 아, 나는, 신문을 헛, 아, 경제를 헛 알고 있구나. 셀트리온이 뭘 파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롯데보다 크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럼, 셀트리온 그룹에 어떤 회사가 있냐? 어떤 회사가 있길래, 저러고 계시냐? 아이고, 이거 뒤 긴데. 큰일 났다, 야. 셀트리온에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를 건 없죠. 얘들이 만들어서 얘들을 통해서 팔고 뭐 얘들이 R&D하고 뭐 이런 뭐 하여튼 별 다를 건 없어. 하지만 한 회사는 아니야. 한 회사의 기능을 세 개 회사로 나눠놨어. 야, 그러면 걔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냐? 물론 많이 벌긴 했지. 3,500억 3분기니까 1년으로 치면 뭐 한 5,000억 좀 넘었겠죠. 얘들도 뭐 1,500억 뭐 이렇게 됐을 거고 한 100억 됐겠네. 야, 근데 아까 전에 야 이걸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돼. 아니 1조도 못 벌었네. 그런데 아까 그룹 가치는 얼마? 롯데그룹 이게 싸대기를 때리잖아요. 껌팔돈 회사는 전리가고 껌팔돈 전리가고 야 차 한 대로 되겠어? 차 한 대로 되겠어? 니들도 그룹대로 와. 그룹 현대차 말고 그룹대로 와. 야 어디 하나로 지금 아하 이분들 와 모르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인데 야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 야 그래 좋아. 하지만 규모가 있으신 분일 수 있지. 그리고 매출액을 보잔 말이지. 매출액을 봤는데 야 이게 속된 말이지만 이게 실화냐? 매출액이 6천억인데 영업이익이 3,600억이야. 야 이게 영업이익률이 60%거든요? 60% 이거 3분기까지만 보면 야, 영업이익률이 지금 60%가 났어. 야 애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애플이 60%가 어떻게 나. 택도 없죠. 그 삼성전자 반도체 땅 파서 돈 벌잖아요. 정말 뭐 석영 같은 거 땅 파서 돈 버는데도 50%가 안 될 거야.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데. 야 근데 셀트리온은 정말 놀라운 기업 아닙니까? 6천억을 팔아서 3,600억을 벌었어. 물론 이게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다 보니까 향후 발전선, 비전, 또 뭐지 뭐 임상, 3상, 뭐 4상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서 앞으로 뭘 얼마 팔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육회사 보니까 R&D 비용을 그걸 비용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은 해서 쌓여있는 무형 지식으로 잡을 건지 뭐 이런 뭐 싸움은 많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6천억에서 3천억
60%의 이거 미친 듯한 영업이익률. 60%의 영업이익률은 여러분들이 호떡집을 열어도 쉽지 않아. 여러분들 인건비 빼면 호떡집을 열어도 쉽지 않은데 60% 이익률을 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셀트리온이 42조, 케어가 21조, 제약이 3조 6천억. 야, 이걸 다 합치면은 와,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저 기업 이 셀트리온의 예전 얘기를 약간 해드릴게요. 예전에부터 유명했거든.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이게 뭘로 유명했냐? 자,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이 기업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셀트리온 회장님이 서정진 회장님인가? 그 회장 아저씨가 예전에 이때쯤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이게 2009년, 10년 옛날 거예요. 11년, 12년, 13년이야. 이때쯤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인터뷰를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우리나라에는 악의적인 생각으로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 있다. 공매도 때문에 살 수 없다. 기자회견을 했어.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지분을 외국계에 팔겠다.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왜냐면은 되게 의심을 가졌거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야, 이게 2,300원이 2,200원이었거든. 2007년 8년에. 근데 2013년에 6만 원을 찍었어. 야, 2천 원에서 6만 원 간 게 지금 30배가 올랐잖아요. 맞나? 30배지? 이게 30배가 올랐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리 제약 업체라도 근데 지금 얼마냐? 이거 거의 40만 원 갔을 걸? 내가 알기로 37만 원 뭐 이렇게 갔거든. 40만 원. 여기서 다시 한번 6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200배 오른 거지. 200배. 40만 원을 잡으면 여기서는 200배 갔는데 2008년부터 이 뒤로 하면은 아마 더 갔을 거야. 2,300배 갔어요. 여기서부터는 200배 갔어. 이거 비트코인은 싸대기 때리는 거지 거의. 비트코인 싸대기 때릴 정도로 갔거든. 2,000원짜리가 지금 뭐 40만 원 찍었는데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때 올랐을 때 이미 겨우 우리 얘네 입장에서는 겨우 20배밖에 안 오른 시점인데, 이 과거니까 2013년입니다. 과거에 애들이 공매도 세력이 많다라고, 그래서 우리 주가가 못 오른다라고 거기 회장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악의적인 세력,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존속한 거 보면 실체가 있던 회사지. 아니면 아직 회사지 않겠니? 나도 잘 몰라. 당연히 실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텼겠지.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한 5년, 6년 전이니까 실체가 없다고 막 비난하면서 공매도 때리는 악의적인 세력이 있어서 주가가 보면 올라가다 이렇게 크게 빠지잖아. 올라가다 크게 빠지고, 크게 빠질 때마다 주주들이 뭐 휘청휘청하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그 뭐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면서 뭐 주식을 외국계 넘기겠다, 뭐 그래서 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게 이때거든요. 이때 한 5만 원 가까이 하던 게 2만 원, 2만 5천까지 떨어졌죠. 50% 가까이가 40% 정도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한 다음에 그런 기자회견하고 뭐 주식을 외국계 넘긴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3배가 뜁니다. 2만 얼마 하다가 거의 6만 원 가까이 2배 반, 3배가 뛰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가, 이 회장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공매도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공매도 해봤어요? 공매도? 공매도가 뭐예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차매도라고도 해요. 이제 주식은 공매도라고 많이 하고 대차매도라고 하거든요. 개인은 못하죠? 주식을 빌려서 대차매도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빌려서 대차매도를 하는데, 자, 그럼 대차매도를 하는 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아래로 까도 돼. 아래로 까도 돼, 빌려서. 무슨 소리냐면은 호가가 쌓여 있잖아. 그걸 아래로 까면서 그러니까 팔면서 밀 수가 있다고, 호가를.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호가를 아래로 패면서 밀 수가 없어요. 대놓을 수만 있어, 위에. 매수 호가에 내가 팔고 싶은 것들을 대놓을 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어. 호가 위에 쌓아 놓은 것만 가능하게 공매도가 있어. 근데 여기서 자꾸 주가가 빠지고, 왜냐면 이때 셀트리온이 공매도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 왜냐면 셀트리온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루보냐? 2,0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 갔어. 30배가 올랐어. 30배가 올랐다.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공매도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공매도를 왜 때리냐? 이때만 해도 헤지펀드가 뭐냐면은 많이 쓰는 전략이, 뭐 굳이 헤지펀드가 아니더라도 풀업도 그렇지만 롱숏 전략 같은 거 많이 썼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걸 팔고, 이거 조금 이따 더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이제 오를 것 같은 걸 롱숏을 했단 말이야. 그 숏에 셀트리온이 많이 들어간 거지. 왜냐? 자기들이 보기엔 고평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엔 고평가해서 롱숏 자리를 그래서 이걸 공매도를 많이 때렸거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이 회장님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주가가 안 오른다 계속 그러셨거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지금 와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랬지. 단기적으로 근데 이 회사가 실체가 있고 펀더멘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냐?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2018년까지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거 보입니까? 각도? 야, 이게 보여 지금? 야,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너무 심취할 필요 없어. 2,000원짜리 샀으면 야, 이거 각도 뭐야, 각도? 야, 루머 뺨때기 때리는 야, 이게 지금 로켓 발사도 아니고 야, 이게 지금 각 이게 지금 2018년 17년 겨울에만 해도 15만 원 언저리 있던 게 37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 회장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공매도 뭐 문제였던 게 뭐 이때 또 공매도량이 늘었다 이런 때거든요. 야, 공매도를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은 일단 아래로 패는 건 없다는 가정하에 악의적으로 아래를 못 패니까 기관들이 거기에 공매도를 들어갔다는 거는 보통은 롱숏 전략이라고 보통은 롱숏 전략일 거예요. 저거를 엄청나게 빠진다고 물론 베팅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롱숏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롱을 잡어 바이오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뭐 자기가 올라갔던 걸 롱을 잡고 불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헤지 개념으로 이제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올라간 고평가된 거를 패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뭘 팬 거야. 가장 고평가됐다고 자기가 생각한 셀트리온을 공매도를 한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를 야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를 했던 금액들이 위로 긁잖아. 위로 긁어요. 소위 손절이 나오는 거야. 손절 위로 손절이 나오는 거야. 롱숏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셀트리온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떤 걸 롱을 잡아서 이걸 지금 숏 때렸거든? 다른 롱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아무 그게 없잖아. 그럼 그 롱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나는 이거 숏 포지션만 남은 거지. 그럼 나는 거지 되는 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럼 공매도 대참매도는 손실의 한도가 없어. 손실의 한도가 예, 롱은 차라리 내가 이거 산 것만 그만 날리면 되지. 이거는 뭐 무한대로 올라가잖아. 여기서부터는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그걸 롱숏 잡은 애들은 손실이 이게 뭐 위로 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다음부터는 저거 나오는 거죠. 본부장 콜이라 그러거든. 야이 새끼들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제가 롱숏 셀트리온 대참매도가 있는데 야이 뭐 미친 야 너 제정신이야? 야 빨리 포지션 안 꺾어? 그러면 가격이 문제예요. 리스크 팀에서 전화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맨날 터져. 야 이거 100만 단위로 터지는 게 아닌데 뭐가 몇억 단위로 터져 그러면 야 포지션 안 꺾어 리스크 한도 걸렸어 그러면은 그냥 긁는 거야. 콜라오면은 어쩔 수 없어. 위에 있는 뭐가 가격이 없으면은 저 위에 상한가까지 긁어야 돼요. 포지션 없애야 되니까 콜이 나오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내 포지션 꺾어야 내가 사니까 야 뭐시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매도가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어마어마했던 셀트리온이 그게 아니다 어이쿠 이게 아니었네 하는 순간에 폭발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PBR, PER 뭐 이런 게 당연히 바이오주니까 미래 성장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위로 긁는 거에서는 한도 없다. 그냥 긁는 거야. 호가 있으면 긁는 거야. 포지션 꺾어야 되니까 미친듯이 그냥 위로 긁어서 일단 가격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같은 저 뭐야 스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 수요가 야 간다 가자 하면서 올라타는 우리가 있잖아. 또 이 근처에서 우리 형들이 또 올라타는 거지. 어머야 간다 야 어머야 어깨 걸고 가는 거야. 이 끝이 어딨니 한 70 가나 이거 야 코인은 2000이라는데 이건 1000은 가겠지 같이 가자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간다 하고 가잖아요. 야 가니까 여기서 맨날 뭐 우리 셀트리온 형들이 말이야 뭐 다 올라오는데 그 얘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구겠어 이 와중에 펀더멘탈 따지고 뭐 가격이 고평가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싫겠지. 근데 얼마 전에 이거 37만원 찍었을 때 노무라라는 그 외국계 있는 형들이 물론 노무라라고 쓰고 노무라에 근무하는 한국인일 거예요. 노무라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노무라 증권 이름으로 그 쓴 거지. 셀트리온 고평가다.
야 당연히 그 애널들이 보기에는 고평가할 수밖에 없지. 야 여기 있는 가격이 논리로 올라갔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그런 많은 포지션과 이런 걸로 한 거야. 걔들이 보기에는 고평가라는데, 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여기서 고평가 아니었냐? 여기서도 고평가였지. 야 여기서 고평가 아니었냐? 여기서 고평가였지. 야 근데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야, 니들이 고평 여기도 고평가라고 그러고, 여기도 고평가라고 그러고, 맨날 여기도 고평가라고 그러고, 야 지금 맨날 고평가래. 여기도 고평가라고 그러고, 여기 걔들이 그러는 거야. 이거 장난치냐고? 맨날 고평가라고 그런다고. 당연히 고평가지. 그러니까 애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 제가 이거 맞아 오늘 산 게 있지. 아씨 이거 산 거 써보자. 보통 야 지금 그림판, 내가 그림판 하려다가 야 그림판 야 이런,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핫산이 올 줄 알고 내가 갔다 왔거든. 핫산을 딱 들게 하고 하려는 나의 큰 그림이었는데 핫산이 없네. 아 잠깐만 이거 기다려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아 원래 핫산을 생각을 했는데, 아이씨 잠깐만 핫산이 오면 하겠습니다. 핫산이 오면 하는 걸로. 야, 핫산이 오면 아씨 핫산이 오면 하는 걸로. 야 보통 저기 뭘 그리려고 그러시냐면은, 보통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라인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를 줘요. 원 시그마 투 시그마를 해서 밴드를 준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상하로 올라갈 수 있는 밴드, 그리고 그 밴드를 조금 오버하는데 자기네들의 예상 가격이라는 걸 넣습니다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항상 증권사 예상 가격은 왜 이렇게 높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원 시그마 투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최대 변동성 거의 맥스를 항상 잡는다고 애널이란 분들이 많이. 그게 사실은 거기에 뭐 걔네 어떻게 보면은 뭐 펀더멘탈 걔네에 대한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그게 높게 되는데, 셀트리온은 그걸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가격 값이 이게 안 되잖아. 그걸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여기야. 뭐 여기야. 아무리 계산을 해봐. 원시그마 투시그마 잡아봐야 여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돼요. 야 잠깐 몇 시야. 야 잠깐 12시 반이다. 큰일 났다 이거야 얘들아. 큰일 났다. 하여튼 그래갖고 노무라는, 노무라가 20만원인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한번 폭락을 해요. 아, 폭락을 해서 얼마가 됐냐면은 30만원이 됐습니다. 37만원이 무려 20%가 폭락해서 30만원이 됐는데, 여기서 여기 온건데 요거를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 여기 온게 지금 여기서 왔거든? 2000원에서? 2000원도 필요 없어. 야 2017년에 10만원이었어. 10만원이었는데 여기로 왔단 말이지. 지금 이 각도로 올라갔는데, 공무에 놓친 사람들은 이미 갔어 여러분. 저 먼 곳으로 갔어. 별이 됐어. 저 먼 별 뒤에서 얘들아 내가 가격 올렸다 착하지 뭐 이러고 손 흔들고 있어. 다 형 덕분이야. 어? 무덤에 그 꽃은 뿌려줘 그러고 있다고. 여기서 딱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갔어요. 그분들이 뭐 이 많은 가격을 올려줬겠지.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라는 게 가격에 꼭 불리하지만은 않아요. 가격에. 야 반대로 이 셀트리온 이게 폭락을 하잖아? 그럼 폭락은 잘하기 힘들어 공매도가 있으면. 왜냐? 이게 떨어지면은 매도 친 사람들이 아래서 받겠지. 받는단 말이야. 자기들 포지션 롱숏으로 먹으면은 그걸 받는단 말이야. 아래서 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미친듯한 폭락이 잘 안나와. 정말 엄청난 악재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좀 받아주는 세력이 있고 이렇게 쿠션이 하나씩 있는거지 아래. 근데 위로는 이 사람들이 위로 이렇게 긁으니까 위로는 끝도 없는거고. 지금 계속 셀트리온은 위로 걸렸죠. 위로 긁려서 저 머나먼 곳에서 이제 그 형들은, 얘들아 형 덕분이야, 니들은 형한테 고마운 줄 알아, 지금 손은 들고 있는거고. 공매도 옛날에 욕을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현상 만들어낸 끝에 어떻게 됐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아하 이런 훌륭한 데를 그 어디 갔어요?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현대차를 못 팔아도 못 사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가격을 위로 긁어 올린 결과 현대차를 팔아도 못 사는 우리 셀트리온 형이 됐습니다. 아, 예, 훌륭하죠. 현대차로는 택도 없다. 포스코도 택도 없고요. 포스코 연초 가격으로는 포스코 지금 뭐 하나 두 개 가까이 팔아도 포함하였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사실은 잘 몰라요.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뭐 전혀 택도 없는 이런 훌륭한 종목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사실은 눈여겨 볼 필요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 정말 그 공매도 세력이 바라는 대로 뭔가 뉴스가 빵 터져
분식회 같은 게 터져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콰이강의 다리를 건너서 저 아래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미친다 폭락이 잘 안 나와요. 쿠션이 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때는 걔들이 아 형 어 야 이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어디 갔지? 그러면 셀트리온만 이랬냐? 사실은 아이고. 사실은 말이야. 바이오주들이 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물론 셀트리온이 대박만큼 올랐지만 18만원 하던 게 38만원으로 두 배 뛰었죠. 물론 우리 셀트리온님은 10만원 하던 게 40만원 같지만 거기에 비하면 보고 아니지만 두 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이 왜 이렇게 오를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코인이 왜 그렇게 미친듯이 오를 수 있었을까?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형들이 많이 얘기하던 말이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에 굶주렸다? 성장에 굶주렸다. 들어봤어요? 성장에 굶주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이 멈췄어. 옛날에는 200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발 성장이 있었거든. 중국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률이 좋았어. 근데 그게 2010년 들어서 꺾여지기 시작하더니 중국이 뭐 10% 성장하던 게 9%, 8%, 7% 내려오면서 게다가 중국 자국 업체들이 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성장률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 성장은 당연히 갔고 내수 성장은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나마 수출 기업이었는데 성장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주식은 베트남 펀드에 예, 많이 버십시오. 잠식님 성장 죽는다는 거는 우리 미래 기대감이 죽는 거니까 주식 가격이 죽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박스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 기대감이 점점 죽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금들이 특히 돈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성장 기대감이 너무 없는 거야. 그냥 이 회사는 돈은 잘 버는데 그 돈 잘 버는 게 주가가 욕인 거야. 그럼 이 회사가 2년, 3년, 5년 뒤에 지금보다 많이 벌 거냐, 성장을 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뭐야 깜짝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게 찾게 되는 거예요. 응원은 뭐냐 깜짝아 뭐 갑자기 공백이 떠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게 돼.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찾은 게 바이오가. 왜냐 바이오는 대상이 우리나라가 일단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란 말이야.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은 아까 그랬다가 자 여기 어 여기 좋은 거 있네. 여기 뭐 공매도 비율이냐 이거? 지금 뭐 공매도 줄어드는 거 보이죠? 여기서 있다가 으악 하고 이거 지금 공매도 줄어드는 거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20만 원일 때 여기 왔으니까 40만원 갈 때는 이게 지금 직각으로 줄고 있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줄는 거 보이죠? 이거 지금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쭉쭉 줄고 있거든. 아마 여기서 여기 간 순간에 이게 한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잘 알면 저는 부자인가요? 야 내가 부자면 여기서 이걸 하겠어?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이 그 수학 수능 만점 받아서 거기서 수학 가르치고 계시는지 아세요? 어? 야 그 애널리스트 형이 그거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애널에서 너희들 강연하는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야 그 여러분 그림 가르치는 분이 피카소 같은 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림 가르치는 것 같아? 피카소 같은 분은 그냥 그림 팔아서 살지 여러분한테 강연 안 해. 그림 팔아 살지. 야 그럼 피카소 같은 분이 강연하잖아 여러분 안 듣는다? 그런 분들이 아 무슨 뭐 선 하나 그리고 아 이거 선을 똑바로 그리면 되는데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듣다 여러분들 훅 터져 나나. 그렇잖아요. 이창호 형 바둑 해설하는 거 봤어? 잘하시긴 하는데 너무 혼자 말씀하시잖아. 이거서 삼삼을 주면은 얘가 이걸 했는데요. 여기서 이거 이길 것 같고 뭐 이렇게 바둑을 해설하시잖아. 전 좋아하는 하는데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두둥을 막 또 막 떼. 근데 막 이렇게 놔. 근데 이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왜 났는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막 떼? 그러면 그래서 이게 돼요. 야. 그 형이 물론 넘버원이지. 야 그 넘버원이 해설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은
거기서 조금 못하더라도 좀 촐싹촐싹 되는 애가 야 그거 보란 말이지 창호 형이면 여기 뒀을까 하면서 촐싹촐싹 얘기해야 아닐지라도 그렇다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 창호 형이 와서 하면 안 듣잖아요. 조치훈 아저씨가 해설 한번 한다고 머리 이렇게 뛰어잡으면서 한 2시간 걸려서 한수 해설하고 제가 자 생각해본 결과 이러면서 2시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어. 생각해본 결과 여긴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왜 이러고 3시간 방송하는데 2시간 한 20분 생각하시고 한수 두고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서 이제 방종하기 10분 전부터 갑자기 술을 여기 막 뜨기 시작하면은 아 물론 훌륭한 바둑기사고 훌륭한 방송이긴 한데 아니 우리 조치훈 형님 제 조치훈 형님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신지 아 또 조치훈 형님 또 모르시는 분 아 그래서 예전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조치훈 형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조치훈 형님 얘기를 또 한번 해드려야 되나? 자 어디 가셨지?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표정으로 딱 이 표정이죠. 자 딱 이 표정으로 딱 바둑 두실 때 딱 요 표정이시거든요. 딱 딱 이 표정을 하세요. 우리 조치훈 형님 딱 봐주실 때 그리고 바둑이 보통 세계대회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대회가 3시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세 수 둔 다음에 이 표정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20수 정도 두면서 갑자기 잠깐만 막 이런 표정을 줘. 그러면 상대가 뭐지? 야 몇 개 안 뒀는데 뭐지? 야 뭐가 있는 건가? 정석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뭐지? 이러면 이 표정을 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아,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한 20개 두고 그 넓은 바둑판에 판 몇 개 안 깔았거든. 그러면 20개도 이러고 있어. 그리고 상대가 처음에는 막 긴장해서 보다가 한 30분 지나면 깨닫지. 아 나 참 아 또 시작했네 이씨. 아 화장실 가면 안 될까? 잠깐 누워 있다가 나오면은 아 그럼 지금 아 두면 안 되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지금 휴대폰 보면 안 돼요? 휴대폰 당연히 안 되겠지. 훈쓸 수 있으니까 아 뭐 신문이라도 좀 뭐 이거 세계 대회인데 아씨 뭐 TV라도 보여주든가. 2시간이래. 이러고 2시간. 진짜 그래요 진짜 2시간 동안 3시간짜리 바둑인데 그다음에 한수 두고 또 한수 한 20분 이러고 그리고 이제 10분 남으면 초읽기라는 걸 합니다. 한수 1분씩 돼야 되거든. 초읽기 1분 남았을 때부터 열심히 둬요. 한 50수 70수까지 한 50번 둘 때까지 한 2시간 한 58분 정도 쓰시고 나머지 200수를 이제 1분 초읽기에 둡니다. 막 두는 거지 1분 초읽기에. 거의 뭐 그 전까지는 거의 밧줄 다 태운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2턴 지났는데 하스스톤으로 따지면은 2턴 지났거든요. 낼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 1코 카드 아니면 2코 카드 내야 되는데 밧줄을 태우는 거야 이러면서 없어. 그럼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10코까지를 머리에 그리고 있다는 거지. 10코 또는 이게 탈진될 때까지의 상황을 내가 지금 머리에 그리고 있는 거야. 2시간 동안. 아니 2코 지나서 낼 수 있는 게 지금 1코 아니면 2코밖에 없어. 아직 동전이라도 던지든가. 그럼 아니야. 내가 지금 탈진 때까지 생각을 해 보는 거야. 대개 지금 방향을 알아야 되고. 이러면서 야, 2코부터 밧줄을 태워. 아, 그리고 상대방은 아, 네. 일단 여기 밧줄은 한 번 타는데 3시간 가거든. 밧줄을 막 태우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형이 마지막 10코 되면 시간 다 쓰니까 그때부터는 자체 노즈드루무잖아. 그거. 우리의 제한 시간을 뭐 10총가로 줄여주는 그 용 있죠? 우지 노즈드루무 형. 그 형이 저절로 소환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200수를 1분에 도 막 따다다다다다 둡니다. 왜 우리 형님이시거든요. 조치훈 형님. 목숨을 걸고 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게 근엄해 보이시죠? 근데 이 형이 또 그렇게 또 근엄하시진 않아요. 이 형이 또 약간 이 형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약주만 좀 하시면은 좀 이렇게 되시는데요. 아 예 뭐 좀 아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긴 한데 약주를 좀 하시면은 이렇게 동네 노인정에서 좀 이렇게 좀 바둑 좀 잘 두시는 형님의 모습으로 변하긴 하시는데 야 이게 일본 바둑계에선 살아있는 전설이거든요 진짜로. 좀 술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신 표정이 된다. 하지만 바둑판 앞에서는 아까 그 표정이 나오는 거지. 야 이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바둑도 이기겠다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야, 이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바둑 둘 때는 엄청 진지하죠. 야, 바둑 두는 표정 보여줄까? 이거지 이거 그래 이거 겁니다. 이게 아마 오른쪽에 제가 알기로 조치훈 형님인데 이게 어렸을 때 이 오른쪽에 요 분일 거야 아마 요 분. 아 씨야 이 한 10살짜리 같은데 자세부터 벌써 야 이분은 누구냐면은 아마 이 그 삼촌인가 뭐 사숙인가 그 누구냐 우리나라 바둑계 살아있는 전설 조남철 국수 아저씨 거야 아마 제 기억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하여튼 뭐
친척 지간입니다. 친척 지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일본에 와서 뭘 두고 있는 거겠지. 누군지 모르지만 두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야, 내가 뭔 얘기하다 일로 갔냐? 야,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아, 잠깐만, 어, 화면 좀 날라갔어. 어, 왜, 잠깐, 메일 꺼졌어. 아, 성장. 아우, 야, 씨, 메일 꺼졌어. 어우, 씨, 큰일 났다. 짤 꺼질 뻔했어. 성장에 좀 목말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나, 아니면,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격의 변동성을 가진 상품이 잘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우리는 있었죠. 너와 나는 있었단 말이야. 너와 나는. 안 되겠다, 얘들아.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사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짤이 또 하나 있었는데. 야, 보자. 뭐 이렇게 보는 게 보는 거지, 뭐. 아씨. 보자! 아, 힘들어.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 것 같습니까? 저 사실 골프 잘 못 쳐요. 근데 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딱 한 군데에 집중해서 보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어, 골프 치는데. 다른 사람과 같은 뭔가 달라. 딱 한 곳이 달라. 어디가 다를까? 어디가 다를까? 야, 요거 보여, 요거? 요거? 야! 발 들었잖아. 야, 이거 까치발한 거거든? 야, 우리 키잴 때 까치발이면 반칙이지. 야, 잠깐만. 발 들고 치고 있어, 지금. 야, 이게 지금. 발 들고 치고 있어. 발 들고 치는 게 반칙 아니에요, 골프에서는. 근데 골프에는 당연히 아래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쳐야 되니까 발을 딱 하고 최대한 중심을 잘 잡고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꼬임을 이용해서 뭐 팍신나 뭐 그러잖아요. 발을 대부분 붙이거든. 배를 대부분 붙인단 말이야. 시선은 여기를 두잖아. 이게 머리가 안 움직이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저도 골프 잘 못 치지만 뭐 축이 안 움직이려고. 자, 근데 왜 발을 들었을까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토마스라는 아저씨인데요. 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딱 봐도 뭔가 피지컬이 좀 부족하잖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장타자들에 비해서 이 덩치와 키가 작아. 뭔가 안 돼.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덩치가 작고 키가 작으니까 이 휘두르는 아크가 작잖아요. 아무래도 이 휘두르는 이게 작으니까 거리가 잘 안 난단 말이야. 뭐 힘이 압도적으로 뭐 세면 모르겠지만 물론 세계적인 선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 발을 드는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까치발로. 야,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키가 작아서 이 돌리는 게 작으면 내가 칠 때 까치발을 들고 치면 야, 키가 커지네. 한 10cm, 한 10cm 커지잖아. 그럼 뭐 이 아저씨가 뭐 키 몇인지 모르겠지만 180, 190 되는 거고 190, 2m 되는 거 아니에요. 스윙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골프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발을 들어서 자기 키를 높여서 저걸 치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이제 아마 발 붙이고 치라 그러면 잘 안 맞을 거야. 네, 물론 세계 랭킹 1위 정도 하시니까 그래도 맞겠지만은 그래도 잘 치시겠지만 오히려 저 못 치겠지. 이게 버릇이 됐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이게 흔들릴 텐데 발을 드는 순간에 그 발을 딱 붙이고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발을 드는 순간에 이게 막 휘청휘청 할 텐데 세계 랭킹 1위까지 가신 분입니다. 이걸 연습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뭐야 불가능이란 없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까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이런 악조건이 있어도 야 이거 나 발 들고 친다는 말 들었을 때 야 이 아저씨는 진짜 자기의 어떤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이렇게 발을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들 신검 때 발을 살짝 들어주면 여러분들 키는 평생 간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검증을 안 한다는 거지. 아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돼. 제 친구 중에 모 친구가 이 키를 잴 때 신검 때 한 번 재잖아. 목을 이렇게 든 놈이 있었어. 이렇게 진짜로 진짜 있었어요. 내가 어디 과에 갔는지 무슨 체육학과 체육교육과에 간 놈이 있거든. 그때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걔가 키가 170.7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더니 180을 찍었어. 내가 그래서 야 고등학교 졸업한 놈이 어디 키가 3cm가 늘어나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엄연히 그거 쟀으니까 영원한 180. 어 영원한 180 쟤봤어? 이러고 영원한 180. 아야 식빵은 180 택도 없지. 야 식빵이 180이면 나는 190이지 이 사람아. 제 키는 몇이냐면요 2m 좀 안 돼요. 2m 조금 안 돼. 2m 조금 안 되니까 2m에서 이 정도 모자르려나? 그 정도밖에 안 거의 비슷해. 한 이 정도밖에 오차가 없어.
이 정도 한 뭐 한 20몇 센치. 지금도 한 5차 왔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2m 조금 안 되는 정도. 2m 조금 안 돼. 아,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야, 팩트. 2m 조금 안 돼요. 2m 조금 안 돼. 아, 여러분들도 2m 조금 안 될 거라고 난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 2m 조금 안 돼. 그럼요. 반 올리면 당연히 2m고. 2m 조금 안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이래 갖고 키 180 된 사람 있다니까. 걔가 한 명언이 그거예요. 누가 내 키를 나중에 검증을 할 거냐. 난 영원한 18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저씨처럼 뭐 이러면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야, 안 되겠다. 출근하자. 나 이거 녹화 이거 뭐 보내고 뭐 해야 돼 또 여러분들아. 이거 잠깐만 녹화 이거 보내는 거 녹화 되고 있겠지? 되고 있겠지? 야, 이거 녹화 안 됐으면은 나 억울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예, 진아 뭐냐 진아 가샘님 감사합니다. 농협이요? 농협 규모 농협 엄청 크죠?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 엄청나게 커요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근데 그거는 잘못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나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짤이 뭐 몇 개 더 있긴 한데 야 그 짤 다 보여주면 나 아씨 너 쉰다고? 좋겠다. 아이고 짤 다 보여주면 나는 언제 집에 가니? 짤 다 보여주면 그쵸 하나만 더 보여줄까? 아씨 그래 하나만 더 보여줄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예쁜 그래프 이게 당연히 모를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 실업률 그래프예요. 미국 실업률 그래프. 미국 실업률 그래프. 미국 실업률이 리만 때 폭등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내려왔죠. 얘는 4%를 보통 자연 실업률이라 그래. 무슨 소리냐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도 그 정도의 실업률은 항상 있는 거야. 직장을 바꾼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연 실업률 정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얘네 입장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 근처에 왔어. 쭉 내려와서 양쪽 하나 같은 게 성공을 해서 얘네 S&P 올라가는 거 보이죠? 성공을 했다 평가를 하거든. 실업률은 이미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왔어요. 근데 얘네 걱정이 뭐냐? 얘네 걱정이 뭐겠어요?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앨런 누나도 걱정하던 페드의 위원장님도 은행장님도 걱정하던 게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임금상승률이에요. 임금상승률이 너무 긴 그걸로 봐서 그런데 임금상승률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0에서 5% 사이에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1%, 2%, 3% 갔다가 다시 2% 내려왔단 말이야. 얘네 물가가 한 2% 올라. 그럼 임금상승률이 여기 있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사실상 임금이 안 오른다는 거거든. 실질 임금이라 그러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치 않으면은 도공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치 않으면은 사실상 임금이 안 오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상식상 야 거의 자연 그게 됐거든. 자연 실업률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실업자가 거의 없어. 그런데 임금이 안 올라. 이게 지금 패드가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궁금증. 아 잠깐만 리액션 좀 더 해드려야 돼요? 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욕을 먹고 있네. 도곡 코랭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곡동 집값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집값이 뭐 요즘에 거기가 그 학군이 그거 좀 나중에 내일 나중에 도곡가 집값에 대해서 도곡에 사시니까 일단 부유하시겠네. 코랭스니까 호랑이면은 기아 타이거스를 뭐 좋아하시거나 하여튼 뭐 도곡동 집값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도곡동에서 대해서 조금 좀 하여튼 뭐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하드리도록 하고요. 임금이 안 오른다는 게 미국 그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임금이 왜 안 오를까? 실업자도 없는데 임금이 안 올라요. 그게 무슨 뜻을 말하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업자가 없는데 임금이 안 오른다는 거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더 필요한 거는 아직 없다는 거야. 사람을 급하게 더 돈을 더 주고라도 써야 되잖아. 근데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답이 없어요. 아직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때 지나가서 이러겠지.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중국이 미국 채권 많이 사서 미국 채권 금리가 안 오를 때 그때 뭐 얘기했잖아요. 뭐 수수께끼다. 수수께끼다 그러면서 왜 그 미국 금리가 안 오를지 모르겠다. 10년 지나 보니까 아, 그때 중국이 샀구나.
라는 거를 이제야 알듯이 지금 왜 저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최소한 이렇게 상승 곡선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안 올라가잖아. 그런 안 올라온 결과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은 그 안 올라온 결과가